안녕 여러분, 히요예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룸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이 좀 구조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자, 저희 집 현관으로 출발해볼까요? 짠! 저희 집 입구로 왔습니다. 일단 자, 카메라를 돌리자면 짜잔.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이렇게 문을 닫아본 게 처음인데 소리가 굉장히 울리네요. 여기는 이쪽은 이제 신발장. 저랑 원래 제 동생이 쓰는 신발장인데 제가 또 신발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신발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안 신는 게 반이긴 한데. 그리고 오른쪽 신발장은 부모님 신발.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은 여기에 이제 문이 한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뚫려 있어요. 여기도 문이 뚫려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쪽으로 다녀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일단 이쪽으로 돌아볼게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 저희 엄마가 그리신 그림이에요. 소묘를 요새 배우시는데 굉장히 빨리 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쪽에 보면은 간이 옷장 있습니다.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이불이나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보관하는 곳. 이렇게 돌면은 짜잔. 아유, 여기는 이제 부모님 방인데요. 일단 여기 드레스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의 주로 엄마가 많이 쓰시는 공간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리미도 있고 해서 옷을 저는 이제 엄마한테 다 드리면은 이제 엄마가 좀 꾸겨지는 거, 잘 꾸겨지는 거 좀 다려주고는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은 또 이제 엄마의 화장대가 나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동생이랑 똑같잖아, 화장대가. 동생이랑 같은 화장대를 쓰시네요, 엄마는.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 사실을. 자, 그리고 여기 미닫이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열면은 짜잔, 화장실이 나와요. 화장실이 나옵니다. 여기 저희 부모님은 건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욕실을 그 다음에 이제 샤워부스가 있고요. 여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이 타일이 굉장히 반들반들거려요. 저의 화장실은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서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여기로 오면 짜잔,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는 침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햇빛이 들어서 완전 이쁘네요. 부모님 여기서 같이 주무시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뭔가 또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이제 여기서 주무실 때 TV를 보시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안방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방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아기자기한 이케아 장난감. 그리고 요거는 저랑 제 동생이 만들어 드렸었어요. 이거 하느냐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속에 막 이런 잡다한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다 만든 거예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요거는 안 돌아가나? 원래 돌아가는데? 귀엽다. 끝났네. 노래가 끝나버렸네.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 저희 집에 또 되게 신기하게 해리포터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열면 이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계단 밑에 공간이라서 은근히 수납이 많이 돼요.
전 되게 이 공간 좋은 것 같습니다. 찾기에도 딱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랑 뭐 장식하는 것들. 책을 막 엄청 자주 읽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좀 보이는 데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많이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원래 손님 오시거나 이럴 때 이제 앉는 책상 같은 건데 차를 마시는 그런 류의 책상이거든요. 근데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 한가득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도저히 계속 비워지지가 않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올라가면 이제 여기는 저희 집 빨래. 빨래들이 다 여기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방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귀여운 선반. 저의 어렸을 때 모습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은 원래는 화단 같이 쓰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물 빠지는 것도 없고 이래서 여기는 이제 빨래 말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큰 화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저희 집 메인인데 여기 TV랑 그리고 여기 소파. 소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앉아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모여서 영화를 봐요. 저는 사실 TV를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이제 영화 볼 때만 만나는 편이에요. 가족들이랑. 그리고 이렇게 여긴 이제 저희 엄마가 또 굉장히 사랑하시는 공간인데 짜잔, 예쁜 꽃들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가면 저희 집 식탁. 저희는 이제 여기 모여서 밥을 먹어요.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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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 책상 좀 생각보다 저는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 반찬이 들어가니까 반찬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싱크대. 싱크대가 있고 이제 컵 넣는 곳. 이렇게. 여기 이제 후드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레인지랑 오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거의 베이킹을 하거나 여기 촬영을 해요. 짜잔. 이렇게. 그때 예전에 이 집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때 맞췄었던 선반장이에요.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가면은 이쪽은 이제 또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식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 안쪽은 벤치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그래서 싱크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리할 공간은 굉장히 넉넉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이게 전기 스토브라 가지고 그래서 잘 안 쓰긴 해요. 그리고 여기로 가시면은 세탁기. 세탁기가 있는 곳입니다. 세탁기랑 그리고 여기서 뭐 벌레를 빤다든지 이런 싱크대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여기는 이제 안 빠른 빨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냉장고라서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쓰던 냉장고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놔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안 쓰고 이제 손님분들 오시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면 이제 여기 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계단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또 계단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바로 있어요. 저희 화장실은 이제 부모님 화장실보다는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불만은 없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제 방. 제 방입니다. 저번에 그려놨던 달력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옷장에다가 붙여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희 화장대. 그래서 층층마다 뭐 팩트, 블러셔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립스틱들. 립스틱은 여기다 보관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그런 핀 같은 거. 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 가방을 이쪽에다 보관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가방 보관하는 수납 이 옷걸이를 샀거든요. 가방 보관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입었던 옷들 있죠. 한 번만 입고 빨기에는 좀 너무 옷이 망가질 것 같은 옷들은 항상 여기다가 보관을 해둬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입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빨고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저희 화장대. 이거를 타공판 부품 같은 거를 다 하나하나 사가지고 제가 조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브러쉬 놓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잡다한 거, 뭐 안약이라든지 뭐 립글로즈 등등, 여기는 파운데이션 칸, 여기는 이제 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로션이랑 뭐 등등. 위에는 사실 쓰기는 힘들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인형들을 또 배치해놨고요. 여기 이제 모자 같은 걸 걸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저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옷장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잠바 같은 거, 여기 제 목도리 같은 거를 여기다 보관해요. 벨트나 이런 거. 다음에 아우터들 이런 거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깅스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운동복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저의 원피스들. 이렇게 길쭉한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짜란. 이렇게 돌면은 이제 여기 3단 선반이 있어가지고 조명이랑 뭐 코드랑 이런 거 놔뒀습니다. 전기파리채는 요새 모기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전기파리채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저희 침대. 침대가 있고요. 다음에 짜잔,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단 서랍인데, 아 12단인가? 12단 서랍인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브이로그에 나왔던 그런 저의 메모보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요 근래 다 읽은 책인데 표지가 굉장히 반짝반짝 이뻐요. 안에 만화로 돼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좀 미관을 해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여름에 자주 들고 다녔던 가방인데 여기다가 그때 이케아에서 샀던 이 풀떼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거의 장식용이죠, 장식용. 그리고 이렇게 일로 가시면 여기는 이제 원래는 동생 방인데 동생 방에는 또 인형이 굉장히 많아요. 다 어디서 선물 받았던 것들이래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동생은 나가서 살고 있고 지금은 이모가 여기를 쓰고 계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뭐지? 화장대. 엄마랑 똑같은 화장대더라고요. 자,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 바바파파 이거 러그 이거 타오바오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뻐요. 완전 큼지막하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라탄 바구니 같은 건데 라탄인가? 하여튼 왕골 바구니라고 하나? 이건데 여기다 쓰레기통이랑 그리고 빨래바구니 만들어 놨거든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잘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 여기 저희도 이제 TV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거의 TV 진짜 안 보고 얘는 거의 꺼져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TV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TV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운동 기구랑 러닝머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네 둘은 좀 잘 안 쓰고
나중에 당근마켓 같은 데다가 팔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러닝머신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짜잔, 이 거울, 거울이랑 여기 책상, 이것도 이제 제가 또 고심해가지고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꾸며놓은 책상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가짜예요. 가짜. 저는 사실 그 조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인조 식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았고, 요것도 그때 이케아에서 산 조화예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거울. 이 거울은 사실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에 그런 오늘의 룩 이런 거 있죠. 데일리 룩 이런 거를 찍는 거를 좋아해서 찍어서 올리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거울 자리를 지금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런 거를 잘 못 찍어요, 요새. 잘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놔뒀는데 언젠가는 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무민이랑 농구공이랑 이제 쇼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뭐 리뷰 같은 거를 촬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또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히 따라오세요. 계단에 올라가면 여기에는 이제 또 그 제가 저번에 그렸던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제 또 우리 핑크팬더가 반겨줘요. 얘는 거의 사람만한 그런 핑크팬더예요. 거의 저랑 키랑 키가 똑같아요. 짜잔. 이제 여기가 다락인데요. 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엄마가 거의 주로 그림 그리실 때 이젤 많이 쓰시고 작업 같은 걸 많이 하시니까 좀 지저분해요.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항상 이제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마사지, 발 마사지를 합니다. 되게 뭐 잘 쓰이고 있어요. 여기다 놔뒀더니. 여기는 이제 귀여운 장난감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요술봉들이 있어요. 짜잔. 제가 또 세일러문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모아놨던 건데 이제 여기다가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봉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각상, 여러 가지 등등 장난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 있죠, 여러분. 이 매트 되게 큰 거거든요. 저 누우면은 거의 진짜 제가 이 반만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매트인데 진짜 잘 잤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필통이라든지 뭐 등등 잡다한 것들. 여기는 이제 엄마가 뭐 작업하시는 재료들. 마켓비에서 산 그런 서랍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엄마가 컴퓨터 하시는 공간. 원래 저는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앉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좀 오래된 거라서 뭔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바꿨고, 이제 이 조명들이 있습니다. 조명들은 이제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이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은 이제 거의 저의 작업하고 제가 이제 게임 영상 많이 촬영하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방음 보드 같은 거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제가 거의 주로 작업하는 컴퓨터, 요거는 게임하는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캠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가려놨어요, 하늘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또 약간 뷰티? 그런 거 찍을 때. 그럴 때 이제 메이크업 같은 거 찍을 때 쓰는 용도의 조명입니다. 여기 이제 플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플스를 돌려요.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아, 얼추 다 구경을 했구만요. 자, 여러분 재밌게 구경 잘 하셨나요? 저희 집이 복복층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느냐고 뭔가 좀 숨이 살짝 차긴 하네요. 하여튼 저희 집 룸투어를 마쳐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